to get up. Everybody. 최신 인기 가요는 물론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휘리릭 날아가 추억 속의 가요까지 함께 만나봅니다. 최신 인기 가요와 추억의 가요 톱10을 동시에 잡는 차트, 러브게임만의 크로스 차트, 금주의 인기 가요 톱10. 유재필의 느낌 있는 클라스로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유재필의 느낌 있는 클라스, 삐리 팍팍 오는 위키미키 클라스입니다. 2017년 독보적인 팅크러쉬 컨셉으로 가요계에 데뷔했고요. 통통 튀는 매력을 보여주더니 이번에 작정하고 위키미키 컬러를 담은 앨범 I Am Me를 발매했습니다. 멤버 전원 이를 갈고 참여한 앨범이라 그런지 만족도도 우리 도현씨 키처럼 높습니다. 아주 높아! 오늘은요, 위키미키의 도현, 세이, 리나와 금주의 인기가요 톱10 달려봅니다. 가자! 개그맨 유재필씨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있을 제 느낌 페어, 느낌 있는 남자 제 아페레요. 반갑습니다. 자, 드디어 위키미키 모셨습니다. 전체 인사 부탁드립니다. 하나, 둘, 셋. Let's get crazy. 안녕하세요, 위키미키입니다. 크레이지. 반갑습니다. 크레이지. 미쳤습니다. 미쳤어요. 시에스타. 네, 도현 씨부터 개인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위키미키 도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위키미키 리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위키미키 세이입니다. 아, 이렇게 세 분과 함께하게 돼서 너무 행복합니다. 네. 먼저 뮤직비디오 조회수가 1000만 뷰를 돌파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노래가 뭐 굉장히 좋았지만 그래도 반응이 빨라가지고 그리고 이제 또 도현 씨하고 러브게임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요. 너무 오랜만에 나와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오늘 너무 행복합니다. 아, 또 음악 방송에서 두 분 함께 할 때 언제 네. 가장 도현 씨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집니까? 언제 가장 생각이 나나요? 사실 매 순간인 것 같아요. 사실 그 드라이 리허설할 때, 예, 리허설할 다 때 다 같이 서서 이제 인사를 하잖아요. 네. 다 왔는지 인원 체크를 하는데 항상 한 명이 빠져있어요. 그렇지. 아, 그럴 때 진짜 그 빈자리를 많이 느껴요. 맞아요. 세이 씨는 언제 가장 크게 느껴집니까? 저도 이제 모니터 할 때 예. 도현이가 가장 키가 크잖아요. 예. 네. 맞아. 가장 키 큰 친구가 빠지니까 썰렁한 거. 네, 네. 네. 그렇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유정이 빠진 거하고 도현이 빠진 거 느낌이 차이가 확 나죠. 아무래도. 아, 진짜요. 예. 그래도 또 열심히 무대 만들어주셔가지고 잘 보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위키미키가 주인공이라서 이런 주제를 잡아봤어요. 2017년 데뷔거든요. 네. 그래서 데뷔 동기들은 누가 있는지 그리고 10년 전인 2007년에는 어떤 음악들이 사랑을 받았는지 왔다 갔다 크로스 차트로 이어드릴 거예요. 네. 먼저 2007년 노래부터 시작합니다. 무도 가요제에서 나온 히트곡 중 히트곡입니다. 죽지 않아 스파르타. 하하의 키 작은 꼬마 이야기가 2007년 노래 7위 차지했어요. 세일 씨 이 노래 좋아했어요? 저 진짜 너무 좋아해요. 진짜 진짜 좋아요. 진짜 진짜 막심한 스카이 진짜 가사 다 외우고 있고 가사 그 워낙 특이하잖아요. 예. 그 제가 또 무한도전을 정말 좋아했어요. 무도 팬. 와, 그래가지고 내가 데뷔하고 나서도 엄청 부르지 않았어. 제일 좋아하는 노래. 아, 불러주세요. 그럼 살짝만. 살짝 저희가 깔아드릴게요. 깔아드릴게요. 음악. 이게 매력이죠. 노래하고 싶은데 여기구나. 근데 나중에 진짜 언제 이런 거 또 노래하는 거 볼 수 있으면 좋은데 기대하고 있을게요. 감사합니다. 혹시 나가고 싶은 예능 프로 있습니까? 아, 나 여기는 진짜 꼭 한번 나가고 싶다. 예. 저는 일단 요리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예. 네. 뭐 유기농 이런 걸로 또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네, 항상 숙소에서 또 해먹고 예. 요리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무슨 쉬는 시간에 항상 뭐 요리 프로그램이나 그런 걸 많이 보는데 네. 그런 관련된 요리 프로그램 아니면
백종원 선배님 예. 선생님이 그렇죠. 하시는 맞아요. 그런 것도 한번 나가보고 싶습니다. 아니, 정말 너무 잘할 거예요. 진짜 요리 관련 프로그램 제작하시는 분들 우리 위키미키 세이씨 앞으로 연락 꼭 좀 부탁드립니다. 잘할 거예요. 네. 백종원 클래스도 있고. 그럼요, 네. 그럼요. 리나 씨는 혹시 어떤 프로그램 원합니까? 저는 지금 있는 프로그램은 아닌데 예. 제가 효리네 민박을 예. 정말 좋아했어요. 근데 제가 뭔가 그 알바생 하면 진짜 잘할 것 같아요. 지금. 아니 근데 그림 잘 그리는 거 제가 알고 그렇죠. 춤도 잘 추는데 와. 알바생으로 가면 나는 이걸 진짜 잘할 수 있다. 뭐 있습니까? 저 설거지 저 요 맥기니 먹으면 항상 바로 설거지 해놓는데 예. 그 습관이 배가지고 예. 거기 가서 설거지도 잘할 것 같아요. 그럼 숙소에서도 설거지를 좀 많이 담당. 하시는 이게 그냥 각자 그릇은 자기가 알아서 씻는 건데 네. 저는 이제 밥 먹으면 그냥 바로 설거지 가서 설거지 하거든요. 예. 쉽지 않은데. 예. 아 그러면 밥 먹고 나서 가장 늦게 미루다 미루다 한꺼번에 하는 분 누굽니까? 사실은 저... 아 세이씨? 아니요. 바로 여기 하고. 없는 멤버. 아, 아, 지켜주자고요. 네. 근데 설거지는 사실 모았다가 해야 물 절약을 할 수 있대요. 아,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그건 알고 계세요. 오, 네, 그 네. 멤버가 오히려 더 절약을 절약을 하기 위해서. 예. 그런 깊은 뜻이.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알려는 드리는 겁니다. 도현 씨는 뭐 예능 프로그램, 뭐 많은 뭐 뷰티 프로그램 이런 거 했지만 또 원하는 거 있어요? 저는 사실 여행 가는 거. 좋아해가지고 여행 프로그램 그리고 맛있는 걸 굉장히 좋아해서 저도 그 백종원 선생님이 하시는 네. 스트리트 푸드 파이터 그거 너무 제가 대박. 그걸 보면서 아 이 나라에 가면 꼭 이 음식점에 가봐야겠다 이런 생각 많이 하고 둘 다잖아요 여행도 가서 맛있는 그쵸, 거 먹을 수 있으니까 근데 도현 씨가 먹방은 잘하지 왜냐면 많이 먹거든 네, 상당히 양이 많아요 그래서 도현 씨 추천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키가 크신 거구나 맞아요 맞아요 잘 많이 먹었어요. 잘 먹었습니다 잘 먹어요. 네. 자, 계속해서 2017년 데뷔 가수 7위 공개합니다. 파격적인 메탈 장르로 눈과 귀를 사로잡는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걸그룹이죠. 혁신의 컨셉을 가진 드림캐쳐가 2017년 데뷔 가수 7위 차지했습니다. 드림캐쳐 체스미 흐르고 있습니다. 드림캐쳐는 데뷔 때부터 악몽 컨셉을 꾸준히 가지고 있는 팀인데요. 이번 앨범의 전체적인 컨셉을 우리 도현 씨가 기획을 하고 또 정리를 하고 했잖아요. 설명 네.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이런 앨범 컨셉이다. 네, 이번 저희 I Am Me 앨범 컨셉은요. 저희의 20대를 담은 내용이고 20대에 느낄 수 있는 다양한 감정들 우울함 아니면 기쁨 슬픔 모든 감정들을 저희가 표현한 앨범이고 저희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과 그런 것들을 좀 솔직하게 담아낸 앨범이에요. 네, 처음에 이런 컨셉 듣자마자 예, 멤버들 반응 어땠습니까? 뭐 어렵다고 생각하신 분도 계셨을 거고 예. 저는 말했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언니가 그 숙소에서 이제 저랑 도현 언니랑 뭐 루안이랑 이렇게 셋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가볍게 언니가 먼저 얘기를 꺼냈는데 듣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아 이거다 싶었어요. 아 최고네. 네. 최고. 아 이거다. 네, 이거다. 아 이거다. 이거다 아. 이러면서. 세희 씨 어땠습니까? 듣자마자. 저도 일단은 저희가 그동안은 컨셉추얼적인 것들을 많이 네. 했다면 이번에는 진짜 저희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 진작에 이걸 했었어야 돼요. 진작에. 왜냐하면 그 전에 정말 너무 또 카리스마 있고 센 거 네. 이런 거 좋았는데 그래도 정말 자연스러운 그냥 맞아요. 위키미키의 모습이 좋잖아요. 진짜 네. 최고예요 최고. 네, 저는 그냥 이 앨범이 참 성공적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2007년 노래 6위 공개할게요. 세 명의 보컬 여신이 구슬프게 사랑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시아의 사랑의 인사가 2007년 노래 6위 차지했어요. 시아 사랑의 인사 흐르고 있고요. 계속해서 2017년 데뷔 가수 6위 공개합니다. 청량뿐만 아니라 다크한 컨셉도 찰떡같이 소화한다는 걸 증명해냈죠. 가요계의 금둥이들 골든차일드가 2017년 데뷔 가수 6위 차지했습니다.
골든 차일드 워너비 흐르고 있습니다. 골든 차일드 보민 씨가 뭐 연기돌로서 입지를 완전히 와우. 다졌습니다. 그렇습니다. 큰 사랑 받고 있는데 도연 씨 하면은 또 연기자잖아요. 먼저 이제 웹드라마 만찢 남녀 예. 아 거기에 뭐 여러 씬들이 생각이 나는데 리나 씨, 네. 도연 씨의 뽀뽀 씬 충격적이었어요. 아 언니가 공식적으로 그 드라마에서 첫 뽀뽀 씬이었어요. 예, 공식적으로. 네, 그래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라이브 방송에서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는 표정을. 네, 놀랐습니다. 아유 놀랐어요. 예, 사실 금방 촬영했습니까? 아니면 여러 번의 NG가 나서 완성된 컷일까요? 사실 NG가 나지 않아도 여러 번 해야 됐어가지고 예, 예. 구도가 많으니까 네 그래서 처음이었는데 또 감독님이 제가 누나거든요 예. 근데 저한테 저도 처음인데 예. 누나니까 좀 이렇게 리드 아 진짜? 아 나도 제가요? 처음인데 누나도 누나를 나도 제가요? 처음인데 아 진짜 제가요 아니 제일 어려운 점이었네요 감독님의 네. 그 한마디가 아, 리드를 해라 그래서 네? 여러분 이렇게 많은 노력 끝에 완성된 아, 작품이었습니다. 아니 세이 씨가 청춘향전 네. 예, 축하드립니다. 와, 축하. 감사합니다. 네, 해보니까 어때요? 상상했던 거랑 다른 점도 있고 더 좋은 점도 있고 그럴 텐데. 네. 근데 어때요? 상상했던 건 너무 겁을 먹어서 예. 이제 처음인데 또 주연을 맡다 보니까 그게 부담이잖아요. 네. 부담도 크고 예.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엄청 고민도 하고 걱정도 했는데 예. 촬영장 현장이 너무 좋았어가지고 와, 진짜 다행이다. 너무 감사하게도 되게 행복하게 항상 촬영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뭐 부담되는 한마디가 있었습니까? 좀 전처럼 뭐 감독님이라든가 아니면 상대 배우라든가 뭐 선배들이라든가 가장 좀 마음에 부담됐었던 한마디? 일단 그 청춘향전 자체가 춘향이 중심으로 돌아가는 예. 드라마이기 때문에 원탑 주인공이에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감독님과 모든 스태프분들이 아 춘향이가 최고지 춘향이가 잘해야 돼 약간 이런 얘기를 계속 하셨어요. 세다 세 여기서 세 부담이야 부담 네. 그렇지 너만 그러니까 나만 잘하면 이게 잘 된다 이런 그런 부담감 네 그런 게 처음엔 좀 있었는데 네. 이제 너무 그냥 재밌게 잘 촬영했던 것 같아요. 네. 네. 네 앞으로도 세이 씨의 연기자 활동 저희가 기대하고 있을게요. 감사합니다. 예. 혹시 리나 씨 네. 아 나도 드라마 도전 뭐 이런 캐릭터 하면 좀 자신 있다 하는 거 있어요? 저는 뭐 사극도 있고 근데 사극 사실 좀 어렵고 저는 시대극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뭐 시대극. 사극도 괜찮고 시대극도 네. 괜찮고 시대극을 특별히 원하는 이유는 뭐예요? 약간 그때의 그런 감성이라던가 그때의 네. 풍경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 레트로. 것 같아요. 자연을 네. 좋아하시고 네. 레트로 네. 아니, 의상도 요즘하고 좀 다르니까 네 맞아요 맞아요 아, 그런 데서 있는 또 낭만 이런 게 있으니까 네. 그런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유 우리 리나 씨는 또 낭만을 찾는 일이죠. 네, 앞으로 또 기대할게요. 네. 계속해서 2007년 노래 5위 공개합니다. 피아노 치며 폭풍 가창력 뽐내던 게 떠오릅니다. 독보적인 솔로 아티스트 유나의 비밀번호 486이 2007년 노래 5위 차지했습니다. 윤하 비밀번호 486 그러고 있습니다. 윤하 씨가 이번에 새 앨범 나와가지고 음방에서 라이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윤하 씨도 음방을 하지만 이제 새 위키미키 음방하면서 이번에 보깅 댄스도 처음으로 또 선보였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Who am I라는 곡 네, 해보니까 네, 어때요? 보깅 일단 멤버들이 다 같이 너무 긴장을 한 거예요. 예. 사실 우리 넘어지면 어떡하지? 처음이니까. 네. 이러고, 네. 그리고 다 생방으로 했었어요. 그렇죠. 사전에 녹화한 게 아니라서. 네,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다들 신발끈 엄청 쪼여매고 그 오리걸음이란 게 있어요. 더워크랑 네. 네. 복도를 그냥 더워크를 이렇게 걸어가지고 네. 네. 미리 예습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웃겼어. 틈만 나면 진짜. 그러니까 뭐 리허설 가실게요 해도 이렇게 더워크를 이렇게 가서 연습을 계속 하는 거구나. 네. 아, 혹시 영상 찍어놓은 거 있어요? 아마 있을 텐데. 찍어놓은 게 있을 거예요. 나중에 그 모습 한번 보고 싶습니다. 네. 아 그리고 이번에 시에스타 그 안무를 라치카 정말 너무나 유명한 라치카 팀이 만들어 줬잖아요. 네. 처음에 안무 시간 딱 왔을 때요. 느낌 어땠습니까? 저 일단 라치카 언니들은 역시 K
K-pop 안무들 아, 많이 하다 보니까 예. 눈에 띄는 그런 포인트 안무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너무 너무 좋았어요. 아 처음부터 네. 아니 처음에 이 랄랄라 할 때 이 L은 라치카 L이에요? 랄랄라 시에스타 랄랄라 LA 그래서 랄랄라 네 여러분 또 챌린지 많은 분들이 했으니까 네. 많이 검색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제가 제일 처음 했죠. 오 맞아요 맞아요. 잘하시던 그 검은 드레스 입고 그 도현 씨가 또 거기도 안무를 가르쳐 주더라. 아이고 도현 씨가 또 그래가지고 나중에 또 멤버들이 다 한 명씩 도와줘가지고 아유 그 영상 볼 때 어떤 생각 드세요? 너무 귀여워. 너무 잘하셔가지고. 아, 그거 궁금하셨구나. 어떤 생각 들었나요? 챌린지 맞아요. 검색해서 여러분 많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2017년 데뷔 가수 5위 공개할게요. 네, 주말에 낮잠 잘 때 느끼는 것들이 있죠. 포근함, 꿀맛 휴식, 나른함 이 모든 걸 느낄 수 있는 노래가 바로 시에스타입니다. 위키미키다운 음악으로 1년 만에 컴백한 위키미키가 2017년 데뷔 가수 5위 차지했어요. 축하 축하! 시에스타 들고 있습니다. 어저께 엔딩의 셀씨가 요거 맞아요, 이거 맞아요. 낮잠 의미였어요. 이거 비하인드 좀 얘기해 주세요. 하트 윙크 윙크. 맞아요 네. 맞아요. 이제 시에스타가 낮잠이라는 뜻이니까 이제 카메라에 잘 자 하고 이제 낮잠을 자다가 일어나서 윙크를 한번 했습니다. 서사가 있네.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그 전에도 제가 뮤뱅에서 엔딩을 셀씨 이런 엔딩 봤어서 다 봤죠. 예, 요것도 비하인드 혹시 있습니까? 아 요거는 이제 이게 강아지 같아서 네. 앙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자 리나 씨 엔딩이 네. 이제 본인한테도 올 텐데 하고 싶은 엔딩 지금 생각해둔 엔딩 미리 좀 한번 보여주세요. 엔딩이요? 예. 아 무조건 전... 해야죠. 뭐가 있을까요? 저는 그러면 이렇게. 눈 자다가, 자다가 눈을 뜨고 네. 윙크를 한번 아니 이게 약간 살짝 설렜어요. 아, 거기서 차관을 약간 그런 느낌 있지만 나중에 꼭 한번 보여주시고 네. 도현 씨 혹시 네. 멤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엔딩 있어요? 아니면 추천하면은 네. 이제 잠에 빠져드는 드는 예. 기절하는 느낌으로 만약에 이렇게 옆에서 누가 뭐 이렇게 쏴주면 이렇게 너무 피곤해가지고 이렇게 아 기절하는 느낌으로 기절. 야 이거 좀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어려워요 도현 씨만 가능한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제가 안 하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분 시에스타 흐르고 있는데요 잠시 후 4부에 계속해서 금주의 인기가 탑10 이어드립니다. 박소현의 러브게임 금주의 인기가요 탑10 위키미키 도현 세이리나 씨 함께하고 있고요. 개그맨 유재필 씨 함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007년 노래 4위 공개합니다. 현재는 뮤지컬계를 찍고 있는 아이비. 이전에는 가요계를 찢었습니다. 아이비의 요괴 소나타가 2007년 노래 4위 차지했습니다. 아이비 유혹의 소나타 흐르고 있고요. 계속해서 2017년 데뷔 가수 4위 공개합니다. 아쉬워 벌써 12시 혼자서도 멋지다 멋지다 울었니 노력을 의인화하면 이분 아닐까요? 노력파 청아가 2017년 데뷔 가수 4위 차지했습니다. 청아 벌써 12시 흐르고 있습니다. 청아 씨가 얼마 전에 차린 건 없지만이라는 컨텐츠에 나가가지고 네. 아니 내 신곡보다도 우리 위키미키 내 노래보다도 위키미키 신곡을 네. 틀어달라고 감사합니다. 정말 언니가 엄청 응원을 열심히 해줘가지고 네. 그때도 저희 발매 날이었나봐요. 네, 네. 영상 촬영한 날이 저희 뮤비를 영지 씨랑 둘이 보더라고요. 정말 아니 그리고 청아 씨하고 챌린지 한 거에 도현 씨가 나오잖아요. 맞아요. 같이 했잖아요. 그 네. 비하인드 좀 얘기해 주세요. 일단 그날
그날 찍은 게 나영 언니랑 연정이랑 예. 저 유정이랑 이렇게 넷이 한번 찍고, 시간이 안 돼서 청아님 나중에 찍었는데 예. 그거 끝나고 저희끼리 밥을 먹으러 갔어요. 네네네. 근데 그때 언니들이 너무 노래도 너무 좋다고 예. 많이 응원을 많이 해주더라고요. 네. 그리고 도현 씨가 중간에 이렇게 툭 나오면서 같이 이렇게 합류하는데 또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게 청아 씨하고 한 챌린지도 여러분 많이 봐주시고 아 그리고. 소미씨 전소미씨하고는 네. 뭐 그 어머님들하고 산책 중에 촬영한 거예요. 그 비하인드 좀 알려주세요. 아, 일단 저희가 소미 XOXO 챌린지를 먼저 촬영을 하고 있었는데 네네. 그때 어머님들이 카메라 사이로 이렇게 지나가셨어요. 그래서 어 예쁘다 이러시면서 지나가셔가지고 예. 노리셨네 노리셨어. 그 챌린지를 찍고 제 것도 이제 찍어야 돼서 예. 시에스타 챌린지를 혹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그래서 혹시 어머니 저희 춤 한번 같이 춰주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언니 이렇게 해서 하셨어요. 아니 근데 정말 새로운 챌린지 잡는 게 어머님들이 앉으셔가지고 그렇죠. 네. 계속 옆은 쳐다보시더라고요. 네. 손을 쳐다보는데 그래도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애를 잡고 잘 그리시더라고요. 왕년에 춤을 추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왕년에 너무 잘 따라 하시더라고요. 진짜 왕년에 춤 추신 분들의 챌린지 도전이었군요. 뭐 여러 가지 챌린지 아직 공개 안 된 거 도 있나요? 아니면 다 공개가 됐나요? 지금 공개가 엄청 몇 개 있나요? 있어요. 네네. 아직 공개 안 된 게. 아 그래요. 스포 혹시 가능한가요? 지금 갑자기 떠올라요? 안 떠올라요? 저는 이제 은재 언니라고 또 배우 언니와 네. 함께 찍은 게 있습니다. 아니 네. 그러니까 다 연기자 또 활동을 하니까 부탁하면은 또 해줄 수도 있고. 리나 씨도 어제 올리셨더라고요. 몬스타 X. 맞아요. 예, 몬스타. 네. 네, 라디오 나가서 같이 네, 찍었습니다. 그분들은 뭐 너무 예 너무 잘하니까. 네. 네. 여러분 많이 검색해서 봐주세요. 시에스타 챌린지 검색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갈게요. 2007년 노래 3위 공개합니다. 걸그룹이라면 한 번쯤은 꼭 쳐봤을 안무입니다. 레전드 걸그룹 소녀시대의 데뷔곡 다시 만난 세계가 2007년 노래 3위 차지했습니다. 소녀시대 다시 만난 세계 흐르고 있습니다. 예전에 세이씨하고 도현씨하고 이거 다만세 그쵸? 맞습니다. 진짜 커버했었어요. 커버했었잖아요. 근데 많은 걸그룹들이 이 안무를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교과서 같은 안무입니다. 위키미키가 혹시 뭐 선배들 안무 중에서 아 우리가 이거 좀 커버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노래 있을까요? 해보고 싶은 카라 선배님 네. 숙녀가 못돼 정말 좋아해가지고 네네. 그 커버를 원래 한번 하려고 했었는데 못했어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카라 선배님 퍼포먼스를 한번 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아니 기대하고 있을게요 저희가. 뭐 언제가 됐든 네. 예. 그리고 이제 또 연말에 뭐 이런 기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위키미키의 컬러로 네. 예. 또 다른 커버 음악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소녀시대는 뭐 예능 드라마 영화 MC 뭐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뮤지컬까지 뭐 다양한 분야에서 개인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 세 분도 각자 나는 이 파트에서 좀 일해보고 싶다. 위키미키 외에 다른 활동 하나씩 좀 어필 부탁드립니다. 저는 예. 라디오 DJ를 맞아. 옛날부터 라디오 DJ 앞에 여기 우리 부장님 계시는데 지금 오늘 부장님 계세요. 아니 근데 정말 이거는 예전부터 DJ 하고 싶다고 얘기했었어요. 맞아요. 저는 좀 원래 좀 차분한 성격이 있어가지고 심야 라디오로 예. 그런 것들을 많이 해보고 싶어요. 12시에서 뭐 새벽 2시 네. 왜냐면 도현씨가 그 연기자 톤도 있어가지고 뭐 리딩도 굉장히 잘 해주고 예, 음성도 잘 들리고 항상 뷰티 프로그램 MC만 해가지고 제가 늘 아쉬웠었어요. 근데 진짜 도현씨의 꿈이 이왕이면 SBS에서 꼭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예. 진짜 그럼 좋겠어요. 진짜 한 20년 30년 우리 여기 송 라송처럼 라디오계 소나무처럼 20년 30년 했으면 좋겠네요. 네네. 그리고 리나 씨 혹시 어떤 분야 원합니까? 저도 사실은 라디오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요? 네. 제가 말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막 떠들고 얘기하고 이런 걸 좋아해서. 그러면은 네. 아침 어때요? 아침. 아침이요? 전 아침도 좋은 것 같아요. 뭔가 아침을 깨울 때 네.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는 라디오도.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이제 이렇게
두 분이 만약에 원하게 되면은 요즘에는 DJ가 둘인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몬스타엑스도 그렇게 하고 네네. 있잖아요. 아, 그래서 이제 맞네요. 아이돌 프로그램들을 예, 전담해서 두 분이 같이 너무 좋다. 저희 둘이 수다를 떠는 경우가 많고 맞아요. 맞아요. 둘이 맞아요. 얘기를 맞아요. 많이 해요. 호흡이 잘 맞으니까 그래서 컨셉도 아까 맨 처음 또 리나 씨한테 얘기해주고 이런 것들이 나중에 그러면은 예, 2MC로 2DJ로 그렇게 꿈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세이 씨는 뭐 원해요? 연기자 원해요? 저도 이제 청춘향전 드라마를 너무 잘 재밌게 잘 찍어서 예. 이후에도 또 새로운 작품도 하고 싶고 제가 또 해보고 싶은 거는 제가 막둥이 동생이 있어서 예. 되게 동화 같은 것도 잘 읽어주고 아이들을 되게 잘 다뤄요. 아 그러면 아기들 네. 육아 프로그램 이런 거 그런 것도 전 자신 있어서 그런 것도 해보고 싶습니다. 잘 어울린다, 그래 진짜. 왜냐면 슈퍼맨이 간다 이런데도 아이돌들이 나와서 아기도 봐주고 하루 그쵸. 동안 네. 같이 생활하고 이런 거 나오잖아요. 네. 아 그런 데서 연락 꼭 오면 좋겠네요. 아기들과의 호흡이 좋군요. 네. 네. 아 위키미키에서 가장 아기 같은 멤버 한 명만 뽑아주세요. 아, 이 멤버가 이제 아기 같다. 루아? 왜요? 이유는요? 이유는? 되게 잘 삐지고요. 되게 애교도 제일 많고 울음도 좀 있을 것 같은데 루아 씨 네, 울음도 좀 많고 네. 네. 가장 애기 같은 멤버 네. 예, 루아 씨로 꼽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2017년 데뷔 가수 3위 공개합니다. I'm beautiful. 무대 아래 오프일 땐 장구력 만렙 찍더니 무대 위 온일 땐 프로 아이돌 만렙 찍는 그룹이죠. 반전 매력 확실한 온앤오프가 2017년 데뷔 가수 3위 차지했습니다. 뷰티풀 뷰티풀 온앤오프입니다. 온앤오프의 제이어스 씨하고 오마이걸 효정 씨하고 닮은 꼴로 유명하거든요. 그런데 도현 씨가 예전부터 전지현 닮은 꼴로 기사도 나고 그랬었죠. 네. 아 근데 네. 진짜 오늘도 약간 저는 그렇게 또 느꼈어요. 지금 제가 이 건너편에서 보잖아요. 아, 자꾸 그래요? 보여요. 아 나는 도현 씨가 훨씬 더 예쁜데. 아, 근데 헤드폰 빼려고 해. 왜냐면 막 도현 씨의 그 귀여운 모습 뭐 이런 애교 뭐 이런 게 이제 좀 다르긴 하죠. 배우 전지현 씨와. 그런데 전지현 아역 이 캐스팅이 들어왔을 때 네. 그때 본인의 소감 느낌이 어땠는지 궁금했어요. 아 근데 일단은 제가 그 캐스팅 됐다는 소식을 들은 게 아니었고 예. 한번 미팅을 그래서 전 오디션으로 그냥 듣고 그렇죠. 간 거였어요. 오디션이죠 그게. 네. 예. 근데 될 줄 몰랐고 예. 될 거라고 생각도 못 하고 그냥 이제 간 거죠. 아니 그럼 그 오디션에서는 뭐 리딩을 했어요? 대본 네, 리딩을, 리딩을 했어요. 리딩을 많이 하진 않았고 감독님이랑 얘기 대화 나누고 예. 그러고 됐다고 해가지고 어머. 너무 놀랐죠. 그냥 미팅이었네요 진짜. 아 그러니까 여러 명을 봤을 수 있는데 가장 이제 감독님 머릿속에 비슷한 어떤 캐릭터로 그렇죠. 아니 지리산 촬영하면서 힘들었던 점 좀 얘기해 주세요. 사실 그 첫 촬영 갔을 때 그 산을 오르는 장면을 계속 찍었는데 그냥 오르시면 돼요 하셔가지고 예. 제가 연기 경험이 많이 없기도 했었고 그렇게 액티비티 한 걸 안 해봤어서 그렇죠. 그냥 어떻게 오르죠? 이러면서 네. 그냥 오르시면 돼요. 진짜 네 이러고 그냥 예. 진짜 올랐는데 그런 몸 쓰는 것들이 생각처럼 안 나오더라고요. 액션 같은.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몸을 좀 많이 풀어야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했고 그래서 현대무용도 더 그 이후로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전지현 씨도 거기서 몸 쓰는 거 진짜 많고 너무 잘하시니까. 너무 잘하잖아요. 전지현 씨는 애니콜 때부터 너무 잘하잖아요. 네. 맞아요. 사실 너무 잘하셔서. 액션 배우로도 유명하고 도둑들 뭐 도둑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면 그런 걸 좀 한 수 배운 거네요. 그렇죠. 연기할 때도 몸을 풀어야 되는. 맞아요. 그래서 좀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예. 열심히 좀 현대무용을 배우고 있어요. 우리 CP님이 지금 설악산 찍으라고 지리산 설악산? 말고 한라산 찍으라고 추천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설악산으로. 아니 세이 씨하고 리나 씨는 모니터 혹시 하셨어요? 아니면 전 했어요. 어떤 얘기 해줬어요? 그 신에서 언니 어릴 적 사진 진짜 쓰셨더라고요. 드라마에서 그걸 보는데 닮았다. 이거 그 진짜 이거 그냥 너무 그쵸? 너무 싱크로율이 너무 100%인 거예요. 아니 그래서 이게 도연이의 어릴 적 사진인가 아니면 네. 전지현 배우의 어릴 적 사진인가가 살짝 헷갈리게. 그죠? 진짜요. 네. 그래서 와, 이래서 언니가
캐스팅이 됐구나. 아~ 너무 납득이 갔어요. 네, 세이 씨는 혹시 어떤 응원의 말을 해주셨습니까? 저는 일단 도연이가 촬영할 때 그 모니터를 제가 봤어요. 어떻게 봤어요? 보내줬어요? 아, 도연이가 보여줬어. 이제 보여줬었는데 아, 너무 이쁘게 나오더라고요. 이 땀을 연출을 한 건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너무 이쁘게 나와서 너무 이쁘게 나오겠다 했는데 딱 모니터에도 너무 이쁘게 나와서 감탄을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멤버들의 감사합니다. 응원이 큰 도움이 되죠. 그때 아마 리나였던 것 같아요. 리나가 제가 새벽에 촬영을 나가니까 이렇게 방문을 딱 열었는데 핫팩이랑 이렇게 먹을 거랑 이렇게 챙겨서 쪽지랑 촬영 잘하고 오라고. 그 진짜 찐 감동이다. 아니 본인도 새벽이라 졸린데 미리 준비를 한 거잖아요. 맞아요. 그 문 앞에 그럼 거기 뭐라고 써 있었어요? 오늘 추운데 이게 추위 조심하고 잘하라고. 그리고 세이도 막 비타민이나 이런 간식거리도 주고 멤버들이 많이 챙겨줬어요. 야, 대박이다. 리나 씨는 그때 어떤 마음으로 쪽지를 쓴 거예요? 그때 이제 진짜로 산 가서 촬영을 한다고 했었고 그리고 그때 딱 추워질 때쯤이었어요. 근데 그 환절기 때 감기 걸리면 진짜 조심해야 되니까 그리고 뭔가 이게 혼자 스케줄을 한다는 걸 저는 아직 익숙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거를 부담도 크고 이럴 텐데 응원해주면 엄청 힘이 될 것 같아가지고 좀 힘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그래서 힘이 엄청 됐으니까 맞아요. 지금까지 기억하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런 멤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지리산 촬영 뒤에는 위키미키 멤버들의 정성과 사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2007년 노래 2위 공개할게요. 청순 걸그룹으로도 섹시 솔로퀸으로도 성공한 독보적인 아티스트입니다. 만인의 럴 머랄 이효리의 톡톡톡이 2007년 노래 2위 차지했습니다. 이효리 톡톡톡 흐르고 있고요. 계속해서 2017년 데뷔 가수 2위 공개합니다. 뛰어난 비주얼에 뚜렷한 개성과 퍼포먼스까지 겸비한 완벽한 아이돌 더보이즈가 2017년 데뷔 가수 2위 차지했어요. 더보이즈 메버릭 흐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선우씨가 이 자리에 나와서 내가 2000년 00년생 중에는 랩을 제일 잘한다 이렇게 굉장히 멋진 자신감을 보여주고 갔습니다. 위키미키 세 분도 각자 내가 이거는 1등이다 이 분야에서만큼은 내가 1등이다 선우 좀 추천 좀 부탁드려요. 추천 세이씨 세이씨 뭐가 1등입니까? 뭐가 최고일까요? 세이는 1등이죠? 환경 지킴이. 맞아요, 진짜. 환경 지킴이. 진짜 인정, 인정. 아니, 그래서 그런 콘텐츠로도 계속 영상 촬영하고 하잖아요. 네, 네. 얘기 좀 해주세요. 예. 이제 제가 평소에도 이제 환경에 관심이 많아서 올해 좀 환경을 지키려고 되게 실천도 많이 하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좀 너튜브에 좀 이렇게 같이 할 수 있게 키링들도 같이 할 수 있게 좀 많이 보실 수 있게 하면 어떨까 해서 그걸 기획하고 있습니다. 콘텐츠를 또 보실 수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또 예고를 해주시네요. 여러분 많이 많이 기대해 주세요. 굉장히 큰 도움 될 것 같더라고요. 예. 그리고 우리 리나 씨는 어떤 분야 1등입니까? 리나는 일단 필라테스와 그리고 자기 관리와 자기 관리. 그 자기 몸 관리, 멘탈 관리를 정말 잘하는 친구. 아니 근데 몸 쓰는 걸 참 잘하잖아요, 리나 씨. 네, 그죠? 좋아해요. 아니 요즘에 골 때리는 그녀들 이런 프로그램 봐요, 혹시? 축구. 네. 거기도 엄청 운동 잘해야지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진짜 그 정신 그것도 필요해요. 필요하더라고요. 그런 단체 단합 이런 거. 네. 나가면 잘할 것 같아서. 저 약간 제가 과몰입을 좋아해가지고 승부욕도 엄청. 맞아. 네. 약간 멘탈 코치 이쪽으로도 가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서 골 때리는 그녀들 제작진 여러분, 우리 위키미키 리나 씨 잘할 것 같아서 추천합니다. 예. 도현 씨 뭐가 1등입니까? 도현이는 일단 좀 만능이에요. 약간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근데 또 이제 전 정이 1등인 것 같아요. 정? 사람으로서의 정이 진짜 1등인 것 같아요. 정말로요. 정. 주변 사람을 진짜 잘 챙기고 근데 그게 쉽지가 않고. 그럼요. 사실. 쉽지 않지. 네. 왜냐면 자기 거만 넘어가기도 바쁜데 네. 힘든데 하기도 바쁜데 네. 아 정이 1등이죠. 정 1등. 그 초코색 파이 광고 한번 찍어야겠네요. 그래. 진짜 나중에 그거 진짜 파이 광고 한번 가자. 그러니까. 아, 파이 네. 중에 그 파이를 제일 좋아해요. 연락주세요. 파이 광고 원합니다. 이제 1위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2007년 노래 1위 공개합니다. 노래 시작부터 끝까지 킬링 파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복고 열풍을 일으킨 원더걸스의 텔미가 2007년 노래 1위 차지했습니다. 축하 축하 축하. 있습니다. 텔미는 뭐 UCC 열풍을 탔었죠. 오늘날로 치면은 댄스 챌린지 같은 건데요. 챌린지 이번에 많은 이제 영상들이 떠 있지만 아 이분이 좀 해줬으면 좋겠다 라던가 아니면 뭐 동료 중에서 부탁하고 싶은 예. 아 저는 사실 해리 언니랑 예. 원래 찍으려고 했었는데 네. 스케줄 계속 안 맞아가지고 아, 못 찍었어요. 해리 씨. 아, 네, 그래서 해리 언니랑. 뭐 시간이 맞는다면 찍기로 했기 때문에 네네 기대하고 있을게요. 혹시 또 원하는 분 있어요? 성춘향전에선 다 찍었나요? 아직 락키? 못 찍었네요. 락키? 네, 락키랑 같이 찍어야겠네요. 네네 그래 네. 락키 좋다. 부탁드려요. 네. 예. 아니 앞서서 그 얘기를 못했는데 우리 그 더보이즈 영은 씨하고 네. SBS 드라마 원더우먼에서 정말 도현 씨가 예 멋진 연기를 보여줬거든요. 근데 그거 좀 어려웠을 것 같아가지고 네. 예, 그 비하인드 좀 알려주세요. 그때 사실 1인 2역을 했어야 되는 네. 거였어가지고 쉽지 않더라고. 예. 네, 제가 1인 2역은 또 처음이라 그리고 또 이한희 선배님의 아역을 해야 됐기 때문에 네. 그 연결을 잘 시켜야 된다는 그런 조금 부담감이 좀 있었는데 왜냐면 아역에서 캐릭터 성격을 딱 나타내줘야 되니까 예. 그래서 되게 많이 공부도 많이 하고 그 인물에 대해서도 생각도 많이 해서 그래도 1인 2역 하면서 배운 것도 많고 좀 저 자신의 어떤 벽을 좀 깼던 작품이었어요. 아, 여러분 SBS 드라마 원더우먼 시청률 굉장히 좋았거든요. 첫 해부터 굉장히 좋았습니다. 맞아요. 예. 사실은 연기를 10년 동안 해도 1인 2역 캐릭터를 맡기는 쉽지 않거든요. 근데 도현 씨한테는 정말 많은 캐릭터들이 예, 가는 것 같고 또 운도 있고 노력도 하는 것 같아가지고 앞으로도 연기자로서의 좋은 모습 기대할게요. 네. 계속해서 2017년 데뷔 가수 1위 공개합니다. 2017년은 그야말로 워너원 신드롬이었죠. 가요계의 센세이션을 일으킨 괴물 신인 워너원이 2017년 데뷔 가수 1위 차지했고요. 에너제틱 흐르고 있습니다.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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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 축하. 축하. 후에마 이번 앨범 수록곡인데요. 이 곡을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마무리해야 됩니다. 오늘 오랜만에 도현 씨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고 역시 러브 게임은 노래랑 함께하니까 더 재밌어요. 리나 씨 오늘 어땠습니까? 오늘 처음 왔잖아요. 네, 저 오늘 처음이었는데 뭔가 그동안 못다한 얘기도 다 하고 도현 언니랑 또 이렇게 얘기할 시간이 없었는데 얘기해서 너무 좋았어요. 맞아 맞아. 여기서 사랑 고백을 하고 가시네요. 왜냐면 활동 기간 중에 오히려 얘기를 더 못해요. 못해요. 진짜 바빠서. 네. 근데 오늘 못한 얘기 없어요? 아 남은 차차 또 해야죠. 차차. 네. 아 세희 씨 오늘 어땠습니까? 아 저는 일단 뵀었던 우리 소연 선배님이랑 아이고. 유재필 선배님이랑 같이 해서 너무 편하게 했었던 것 같고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청춘향전 화이팅! 청춘향전 12월 초에 청춘향전 공개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만감부 마지막으로 키링 따랑해요로 마무리할 거예요. 귀엽게 부탁드려요. 네. 자, 둘, 셋! 키링 사랑해요.
위키미키 따랑해요.